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걸음을 다 센서 스트리입니다. 2022년 3월 9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르노빌에서 정전이 발생되어 냉각로가 꺼졌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허나 IAEA는 안전에 심각한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르핀 지역에서는 계속된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남부 전선의 스카도프스크에 진입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수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르키우 인근의 러시아군 대형 후송대가 파괴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약탈자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카센터에 있는 차량을 훔치려다 건거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미 근처 레베딘에서 러시아의 공습을 인해 두 채의 주택이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방대는 5명을 구조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수미에 진입하려던 러시아군을 격파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코젤레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탱크를 파괴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헤르손 지역에서의 러시아군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편에 싸우는 벨라루스 의용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크렘린은 폴란드군이 우크라이나에 미그-29 전투기를 인도하면 우크라이나로 계속 서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부에 의하면 러시아 국가군이대가 헤르손에서만 시민 400명 이상을 구금했다고 전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키이우 방향으로 러시아군이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카마즈 군용 트럭에 탑승하여 이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블랙리스트에 러시아 정치인 160명을 추가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스타스트릭 대공미사일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의 원인이 나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움직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을 단절점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중국의 권리와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발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